수원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. 제가 항상 이용하는 믿음수산. 네. 야, 오늘 쥐치도 있고. 근데 오늘 아까 전복치 있는 거 봤는데 전복치를 좀 오늘 먹어볼까 합니다. 아유, 전복치가, 전복치는 키로당 어떻게 해요? 키로 8만원. 8만원? 아, 금액이 좀 있구나, 확실히. 아, 전복치, 오, 오. 이것도 좀 기가 막힌 거 살. 아, 오늘은 요걸 한번 가볼까? 키로당 8만원. 네. 아. 자, 이제 아버님 드실 방어 한 마리, 그리고 전복치. 자, 전복치 회. 오우. 이쪽 부분이 좀 황색빛 띄는 거,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하얀빛 띄는 거. 자,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은 전복치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거 이제 그 궤도라치라고도 이제 부르는 생선인데, 이게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면은 이 몸집이 좀 커져요. 좀 단단한 식감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애거든요. 아, 이거 맛있어요. 자, 말 길게 하지 말고 바로 한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더 황색빛을 띠던 전복치, 얘가 좀 더 하얀 거. 네. 먼저 하얀 거부터. 야, 회는 소주로 먼저 한 잔. 에이, 사자. 야. 아, 쫄깃 단단한 식감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아, 그 단맛도 좀 은은하게 있고, 야, 아우, 야, 기가 막히네. 바로 소주 한 잔 더. 어, 수아사. 아. 요거는 많이 기름지지 않고 약간 담백한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 살 씹는 탄성이 좀 좋아야 해맛이 좀 난다, 화로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. 아,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황색빛을 띈 그쪽 살. 야, 요거는 조금 더 보고, 약간 살짝 도톰하게 썰어낸 보고? 뭐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. 아우, 훌륭해. 요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,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연산 이 전복치. 크, 맛 아시는 분들은 못 참으실 것 같아요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. 자, 요번엔 초장. 나. 수아사. 나. 저장. 고추단. 아, 야, 오, 고추 맵다. 어우, 지금 여름 고추 아주 그냥 제대로 올랐는데. 아우. 깻잎에 한번 싸서 먹읍시다. 야, 요 몸값 귀한 건데, 보통 이제 회 즐기시는 분들은, 아유, 저 귀한 걸 왜 싸먹어, 그러지만 이제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은, 저는 그냥 회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싸먹어도 맛있고.
언제든 여러분들 입맛은 뭘 찍어 먹든 어떻게 먹든 본인 입맛에 가장 가까운 게 그게 맞는 맛이다. 쏴서. 이 단단한 살식감이 아삭한 채소랑 만나니까 또 괜찮은데? 전 이걸 떠서 가지고 이쪽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. 근데도 아직까지 단단한 식감이 좋아요. 그러면 이거는 야, 화로로 바로 그 식당 가서 떠서 먹으면 진짜 더 엄청나게 훌륭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막 떴을 때 그 느낌. 야, 요게 맛이 확실히 좀 더 좋구나 씹는 맛이. 아, 쏘서. 아유, 이제 맛있다. 하나 더 싸먹자. 쌈장에 생마늘, 고추, 매운 거 해가지고 다. 회, 소주. 아,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. 회, 소주. 요게 25도짜리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딱 나 소주다 간만이야. 제가 좀 이제 20대 초반에 먹었던 20도 이상이 되는 소주들, 예, 그걸 먹었을 느낌처럼 한 입 딱 때린 느낌 들어오면서 이 단단한 회가 입안에 딱 들어오니까 야, 한 번씩 좀 순한 지금 나오는 이 순한 소주들도 뭐 좋지만은 요런 거 한 번씩 좀 즐겨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간만에 또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20대 때 생각하면서 독한 소주 한번. 아, 회 소주도 좋지만 이렇게 여름에 좀 더울 때는 시원하게 회 맥주도 괜찮죠. 야, 테라 라이트. 얼마 전에 제가 광고를 했던 거죠. 광고주와의 의리. 쏴서. 아우. 우리 상추에 싸볼까요? 쏴서. 아우.
아, 또 매운탕이 없으면 안 되죠. 아. 야, 오. 매운탕. 좋아서. 어우. 야. 오야. 야, 회 먹고 난 다음 매운탕. 진짜 이럴 때마다 생각합니다. 한국인이라 정말 다행이다. 야. 야, 진짜 삼겹살, 그리고 닭갈비, 감자탕 이후에 먹는 그 볶음밥. 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즐기는 이 매운탕. 하... 와, 한국인 아니면 어디 가서 이걸 즐길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네요. 아, 아이, 수사사. 와. 야, 최고다, 진짜. 아. 장모님이 끓여주신 거거든요? 저 지금 방송하라고. 편하게 일단 방송하고 끓여주시겠다고. 아. 참, 진짜 장가 잘 왔어. 야, 새우. 조만간에 이 새우는 제가 특별편으로 한번 다룰 겁니다. 간장새우랑. 야, 오늘 또 진짜 맛있게 한번 좀 잘 즐겨봤습니다. 이 전복치라는 생선이 일단은 가격이 좀 높습니다. 절대 저렴한 생선은 아닌데 회로 한번 근데 좀 즐겨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는 맛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진짜 우럭이라든지 이렇게 좀 화로로 드시는 약간 단단한 생선살을 좀 좋아하신다, 그 회를.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안 드셔보시면 추천.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장담합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